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을 비롯하여 요 앞에 보이는 산자락은 월악산이고요. 한눈에 딱 봐도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이곳은 송계계곡입니다. 요 송계계곡과 월악산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천시에 속하지만 오히려 충주시에 더 가까워서 생활권은 충주시에 속하고요. 계곡 주변에는 야외 캠핑시설을 갖춘 많은 펜션들이 자리하고 있네요. 세차게 흐르는 이 물줄기는 3km를 서쪽으로 냅다 달리면 청포 충주호에 닿고요. 이 빠르게 움직이는 물살과 소리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죠. 이 위치는 지금은 물놀이나 야영을 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지만 장마가 끝나고 본격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로 미어 터진다는 거. 그런데 전원주택 보러 왔더니 웬 물타령이냐 싶죠? 지금 보시는 영상의 정중앙쯤에 위치한 갈색톤의 주택이 보이시죠? 오늘이 소개주택이고요. 순간 이동해서 같이 가보실까요? 순간 이동해서 소개주택의 입구에 도착했고요. 정면 가운데쯤에 기암으로 볼록 솟은 봉우리가 월악산 영봉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기엔 에게스러우시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면 어쭈스럽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좀 전 물가에서 보신 2차로에서 면수재지를 거쳐 앞에 보이는 이 도로를 통해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2차로로부터 주택까지는 불과 70여 미터가 안 되는 직선 거리인데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돌아서 온 거고요. 이것이 이 주택이 상업용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으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전원주택이라면 그리 문제되진 않겠죠. 여기는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이고요. 이 대문의 안쪽부터 전원주택에 딸린 토지가 시작되는데요. 전원주택에 딸린 토지는 5필지로 전체 1621평이고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5필지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이네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세멘트로 포장된 요 길이 지목도로인 86평 면적의 사도이고요. 사도 옆으로 소나무를 비롯한 각종 조경수가 심겨진 749평의 전이 현재 정원으로 잘 꾸며져 있네요. 전원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의 면적은 222평이고요. 222평의 대지 앞, 그러니까 주택의 남쪽에 텃밭으로 사용 중인 453평의 전이 있네요. 참고로 749평의 정원과 453평의 텃밭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건물이 신축이 가능하다는 거. 5필지 중에 아직 한 필지가 남았는데 요 차고를 겸한 창고가 111평의 창고용지가 되겠고요. 창고 안에는 저온 저장고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매매 목록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또한 3평 정도의 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문을 열어보지는 않았고요. 111평 창고용지는 준삼각형 지형이네요. 이 주택은 2008년에 블록구조의 55평 단층으로 준공되었고요. 배산 임수 관점에서 북쪽에는 월악산 영봉을 배로 두고 있고 남쪽에는 송계계곡을 임으로 두고 있죠. 방 3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이고요. 난방은 침해전기, 취사는 LPG, 용수는 상수도, 하수는 종말처리 방식입니다. 그룹 회장님께 딱 어울릴 듯한 이 주택의 매매가는 8억인데요. 정원, 텃밭, 주택을 둘러보시면서 회장님께 어울릴라나 어떨라나 한번 봐줘 보세요.
Thank you.
월악산 영봉 아래 주변 풍광이 아주 시원스러운 고급 전원주택입니다.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월악산과 송계계곡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준직사각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북월악 남송계의 대지 222평에 2008년 준공 55평 단층 주택입니다. 정원 749평, 텃밭 453평, 창고용지 111평, 도로 86평이 포함되고요. 웅장한 월악산 영봉과 사방으로 뻥 뚫린 뷰가 정말 시원스럽네요. 회장님이 별장으로 딱 좋은 이 전원주택의 매매금액은 8억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